행정안전부가 내년 재난피해자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립니다.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예산이 신설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쏟아진 비로 물에 잠긴 학교 모습이 보입니다. 배수펌프장에서는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열은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의 당시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에 두 배로 늘립니다.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가 올해 600억 원에서 내년 120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잠재 재난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됩니다. 전기차 화재 등을 비롯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예산 3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 사업비 총 규모 자체는 올해 본 예산보다 2,400여억 원 줄었습니다. 복구 지원에 쓰이는 재난대책비가 6천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는데 예산안 편성 전까지 발생한 재난 피해 규모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부처를 종합한 재난관리 예산 역시 올해보다 줄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 예산도 2,661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재난관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